뜨면 물 한 잔이 굉장히 건강에 좋잖아요. 냉수 말고 그냥 정수물에다가 사실은 새싹보리를 작은 티스푼으로 해서 일단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해요. 네. 그런데 우리 남편들 아침에 바쁠 때 미숫가루. 미숫가루에다가 남편한테 꼭 메모를 해놔야죠. 뭐라고요? 자기야, 거기다 미숫가루만 넣으면 안 돼. 거기다가 새싹보리 한 스푼 꼭 넣어서 먹어야 돼. 이렇게. 이렇게 하고요. 존경하는 재판장님, 미숫가루의 고소함과 새싹보리의 고소함이 만나서 맞고소했습니다. 맞고소했습니까? 인정합니다. 자, 본 법정에서는 폭염에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 환자 위협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새싹보리가 무더위에 당뇨와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언을 김한석 변호인이 정리를 하셨다고요? 새싹보리, 무더위, 당뇨, 고혈압을 부탁해. 열대야로 지친 밤, 모 개선, 사포나닌으로 피로 해소. 간기능.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셔도 그리고 약을 먹어도 그 성분들이 일단 간으로 가서 거기 택배 저장소거든요. 온몸으로 영양소를 배분하게 되는 거니까 간이 피곤하게 되면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 새싹에 들어있는 사포나닐이라고 하는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인데요. 이런 성분들이 간 기능을 특히 개선해준다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2015년부터 최근까지 농진청에서 연구한 논문들을 몇 개를 살펴보니까요. 새싹보리 추출물을 먹인 쥐하고 그렇지 않은 쥐랑 비교해봤더니 간의 중성지방도 한 4분의 1 정도 감소하고요. 그리고 술을 먹은 다음에 알코올량도 훨씬 더 감소하는 거, 4분의 1 이상 감소하는 걸 보니까 술도 잘 깨고 그리고 피곤할 때 지방간 생기는 것도 좀 억제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으니까요. 드셔보시고 뭐 맛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음료로 드시는 거는 굉장히 권할 만한 식품인 거죠. 고열량 여름 보양식 비만 잡는 모의 크로로필 염증 해독제. 염증 해독제. 모든 식물에는 녹색 그 엽록소 색소가 들어 있는데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요. 우리 몸에서 몸이 세포가 늙는 그 산화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염증도 또 제거해 준다 그래요.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병의 근원을 염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푸른 채소의 성분이 몸속에 들어와서 염증을 막아주게 되면 염증으로부터 생기는 다양한 질병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. 운동이 힘든 계절 뭐 지키는 가봐. 근육이야. 새싹보리는 근육을 지키는가 봐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가 봐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럴 거야? 사실은 가바가 영어의 그 약자예요. GABA 그래가지고 감마 아미노 부틸리게시드라고 아미노산의 일종이거든요. 근데 이 가바는 사실 쌀룬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. 몇몇 그 중요한 채소들이나 곡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먹으면 뇌파를 평온하게 해주고 공부를 잘 되게 해줘가지고 학생들한테 참 필요하거든요. 학습 효과를 막 높여주니까요. 그리고 참 좋은 건데 이게 사실은 지방을 만들어주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만드는 그 호르몬 만드는 애를 또 차단도 해주기 때문에 지방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막아주는 거죠. 그런 효능도 있어가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하고 살도 빼주는 치매까지.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